오셨어요? 예. 준이는요? 아직이요.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 아직 회사에 있는 건가? 회사에서는 나간 것 같아요. 사무실 가봤더니 퇴근했더라고요. 인영 씨 얼굴색이 안 좋아요. 어, 그러네. 아까 차 안에서도 내는 말도 없고. 어디 아파? 속이 좀 안 좋아요. 아니, 그럼 말을 하지. 아직 약 있어? 사올까? 있어요. 괜찮아질 거예요. 물이랑 차 좀 가져다 줄까요? 내가 가지고 올게요. 얼굴이 많이 안 좋아. 아직 많이 아픈 거야? 괜찮아. 신경 쓰지 마. 준일 씨, 혹시 디자인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운전도 그렇고 술도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돼서. 그럴 사람이 아닌데. 내가 어떻게 알겠어. 사무실에선 아무 일 없었어. 생각해봐요. 그때 준희 씨 감정이 진짜였다면 왜 나한테 진짜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? 사랑이라는 말로 너를 구속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. 모르겠어요? 우리는 서로 도망갈 구멍 찾아놓고 사랑이란 놀이란 거였어요. 도망갈 여유 같은 건 없었어. 세상의 빛이라고는 송아 너 하나였는데.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인데요?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빈 씨예요. 준희 씨가 아니라 동빈 씨라고요.